보물 1738호 살구지 다리의 원형이 최근 복원됐습니다. 매몰됐던 북측 일부 교각을 복구한 건데요. 여기에 살구지 다리의 야경을 볼 수 있는 조명도 설치돼 지역 명소로서 더 큰 가치를 뽐낼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5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보물 1738호 살구지 다리입니다. 살구지 다리는 조선시대 한양과 동남지방을 연결하던 주요 통로로 60여 개의 돌기둥이 상부를 받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난 1987년 제방도로 공사 과정에서 다리의 북측 교대와 일부 교각이 매몰돼 원형이 사라졌고 이에 지난 2017년 초 복원 작업을 시작해 지난해 말 완료했습니다. 복원 작업에선 콘크리트로 조잡하게 덧댄 부분을 회반죽으로 재공사하고 가로등 설치 등을 이유로 박아놓은 쇠볼트를 제거했습니다. 또 균열이가 붕괴 조짐이 있는 돌기둥 일부를 해체해 복구했습니다. 600년 된 다리를 살릴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찾아서 부재를 찾아서 설치를 했고요.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안전검사도 했고요. 고증과 자문과 문화재청과 협업해서 그대로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복원 과정에선 다리를 비추는 조명도 설치했습니다. 평일 18시부터 23시까지는 기존 다리와 복원 구간을 구분해 각기 다른 흰색 조명을 비추고 주말 18시부터는 매시간 정각마다 10분씩 다채로운 조명이 다리 위를 비춥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일엔 이렇게 흰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주말엔 10분마다 빨간색과 보라색 등 휘황찬란한 색을 표출합니다. 공사하고 나서 생기고 다시. 좋아요. 좋아요. 그 역사가 있는 다리잖아요. 이게 엄청 살고 있다라면 옛날에. 원형 복원에 더해 멋진 조명이 수놓는 야경까지. 살구지 다리는 성동구의 주요 명소로서 더욱 큰 역사적 가치를 지닐 것으로 기대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